안녕하십니까. 러닝 기타 1렙 초보 9강이 되겠습니다. 9강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실 것은 바로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렙 기타 초보가 배워야 할세 가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바로 파워 코드, 팜 뮤트, 그다음 8비트. 이러한 기초적인 세 가지를 꼭그 초보분들이 처음에 배우시면은 어떤 이런 우리가 백킹이라고 하는 어떤 반주 기타에 있어서 굉장히 세 가지가 락 기타 치실 때 굉장히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중점적으로 초보 강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9강에서도 바로 나는 나비라는 곡,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요. 이걸 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드린 바로 팜 뮤트, 그 다음에 파워 코드, 그렇죠? 그 다음에 8비트, 이게 이제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습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나는 나비의 원곡은 이그 하이 부분, 높은 부분에서 이렇게 높은 하이 부분에서 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초보 강좌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편곡을 해서 우리가 이제 초보분들이 거의 5번 파워 코드나 6번 줄에서 근음을 잡는 요러한 파워 코드로 보통 많이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 밑에서 치는 스타일로 약간 편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곡과 왜 다르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약간 쉽게 편곡을 했다는 점그 이해해 주시고요. 차후에 이제 하이 부분에서 또 한번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나비 제가 이제 편곡해서 연주해 보여드렸습니다. 코드 자체부터 한번 이제 확인해 볼까요? 이제 B5 파워 코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프렛에서 제가 그간 계속 이제 다뤄왔던 파워 코드 잡는 방법, 세 손가락으로 잡는 지금 5번 줄, 4번 줄, 3번 줄의 이세 손가락으로 지금 파워 코드를 잡고 중간 손으로 6번을 살짝 이게 터치를 해가지고 소리가 안 나게끔 뮤트를 해놓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소리가 나는 거는 5번, 4번, 3번 줄이 소리가 나고 밑에 1번과 2번도 옆에 손살로 죽여져 있기 때문에 B5 코드 이렇게 5, 4, 3세 줄만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B5가 되겠고요. F샵 5는 바로 이 B5에서 한줄 위로 올라가서
6번, 5번, 4번 줄이 세 줄. 그리고 이때 밑에 세 줄. 1번, 2번, 3번은 뮤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5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 플랫 옆으로 가서 4 플랫이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플랫에서 지금 파워 코드 잡으시면 이게 이제 G#5 파워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E5는 요 지금 제가 잡고 있는 이 파워 코드 세 손가락 모양이 이렇게 쭉 움직여서 가다 보면 지금 첫 번째 손이 개방현으로 되기 때문에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이렇게 두 개를 안 잡고 한 손가락으로 지금 5번과 4번 줄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손살로 밑에 소리가 안 나게끔 해주시고요. 실제적으로 E5는 6번 개방현하고 5번 4번 세 줄. 이게 E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드가 거의 다 나왔죠? D5, F#5, G#5,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면은 지금 A5가 하나 나옵니다. A5. 지금 잡고 있는 E5에서 한 줄씩 밑으로 내려가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5번 줄 개방해나고 그 다음에 지금 4번 줄하고 3번 줄은 E프렛 이렇게 지금 이 손으로 잡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A5도 5번 줄 개방해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6번 줄은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터치를 해서 죽여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줄이 안 울리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코드 B5, F#5, G#5, E5, A5. 이렇게 해서 이 코드들만 아시면은 요거를 이제 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크게 지금 제가 이제 그세 파트로 나눠서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시작한 부분에서 B5를 잡으신 다음에 지금 악보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액센트 표기된 데는 오픈이기 때문에 팜뮤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세 손가락으로 잡고 있는 B5의 파워코드에 5번, 4번, 3번 줄세 줄을 다 치시고 그 옆에 이제 점 찍어져 있는 게 바로 음표기에 점이 찍어져 있죠. 콩콩. 그게 바로 팜뮤트입니다. 그때는 사실 우리가 손에 팜뮤트 앞에 강의 8강에서 연습을 많이 이제 해갖고 오셔야 되는데요. 옆에 손의 측면으로 줄과 마주 닿는 브릿지 부분에 손을 이렇게 딱 대주시고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아까는 이제 세 줄이었지만 팜뮤트 할 때는 5번, 4번 두 줄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오픈, 팜뮤트. 그럴 때는 세 줄, 두 줄, 두 줄. 세 줄, 두 줄, 두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따, 점, 점, 따, 점, 점, 따, 점. 이렇게 되죠. 발박자.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5 잡고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할 때는 오른손의 측면을 살짝 줄에서 떼어줬다가 팜뮤트 할때 잽싸게 손을 브릿지 부분에 대서 팜뮤트를 얻으셔야 돼요, 소리를. 그래서 잽싸게 손을 띄었다 붙였다 하는 거죠, 미세하게.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B5가 두 마디니까 그 다음에 F#5 위로 올라가서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G#5 두 프렛 옆으로 가서 똑같이 계속 그 주법으로 그 다음에 E5 손 이렇게 가가지고요. 지금 이제 6번 개방현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B5 6번 줄 막아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7마디는 계속 같은 주법으로 쳐주시면 되고 지금 이 8번째 마디 보시면 E5를 잡으신 다음에 앞에 팜뮤트 한번 해주시고 나머지 7개 우리가 8비트니까 한 마디 8개씩 치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8분 음표만 팜뮤트 걸어주시고 나머지 뒤에는 다 오픈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근데 약간 이제 크레센도로 그래서
이렇게 좀 고조시키면 좋죠. 자, 그렇게 해서 도돌이표죠. 그럼 금방 했던 8마디를 또 그대로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트는. 자, 그렇게 두 번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요 부분부터는 그냥 다 팝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B5 잡고, 아시겠죠? 그냥 8개를 다 팝뮤트예요. 그래서 1 and 2 and 3 and 4 and F샵 올라가서 G샵 5 E5 B5 F샵 5 G샵 5. 그래서 여기서는 7마디를 계속 팝뮤트로 해주시고 마지막 8번째 마디도 마디만 다르게 E5 잡으신 다음에 팝뮤트 두 번 해주고 나머지 몇 개 남았죠? 6개를 다 열어요. 1 and 2 and 3 and 4 and 그러니까 이때 항상 이런 식으로 팝뮤트 2개 하고 6개를 이제 오픈으로 치는데 이거를 박자 감각 없이 치시면은 뒤에 6개인데 막 7개, 8개 막 계속 친단 말이죠. 몇 개 쳤지 내가? 막 이러면서 안 샜구나. 이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발박자를 제가 세라 그랬잖아요. 1 and 2 and 3 and 4 and 혹은 마음속으로 1 and 2 and 3 and 4 and 이렇게 세면은 1 and 2 and 3 and 4 and 몇 가지가 딱 마디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서 박자를 세면서 연주를 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러스 파트로 가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팝뮤트가 아니라 오픈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거에서는 한 번은 다운 업으로, 한 번은 모두 다운으로 쳤습니다. 사실 그렇게 다운 업으로 치셔도 되고, 다운으로만 쳐도 됩니다. 근데 이제 느낌이 다르죠. 다운으로 쳤을 때의 느낌과, 이런 느낌과, 이런 식으로 다르죠. 그래서 두 가지 다 연습해 보시라고 제가 두 가지 다 쳤습니다. 실제적으로 굉장히 빠른 곡에서는 이 다운의 한계가 있어요. 엄청 빨리 이렇게 다운으로 치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메탈리카라든가 강한 락, 하드락 밴드나 뭐 메탈 밴드는 다운으로도 굉장히 속도가 빨리 나옵니다만은 너무 빠를 경우에는 이제 다운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운 업으로 이제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적인 사운드도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연습하기 위해서 처음에 B5 잡고 자 어떻게 다운 업으로 1 and 2 and 3 and 4 and F샵 1 and 2 and 3 and 4 and G샵 5 1 and 2 and 3 and 4 and E5 1 and 2 and 3 and 4 and 그 다음 B5 E5 아시겠죠?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B5 잡고 1 and 2 and 3 and 4 and 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나누셔가지고 A파트만 천천히 잘 어려우시면 한 마디만 갖고 B5만 가지고 요것만 계속 연습하시다가 그게 되면은 8마디 이렇게 연주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B파트도 마찬가지로 팝뮤트니까 모두 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C파트는 이제 다운업으로 혹은 다운피킹으로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럼하고 그 베이스가 들어간 패킹 트랙을 지금 이제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서 한번 쳐보십시오.
자, 어떠셨습니까? 같이 이렇게 백킹했다가 계속 여러 번 맞춰서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팜 뮤트, 그다음에 파워 코드, 그다음에 이제 아주 정직한 발비트죠. 뭐 특별히 어렵게 쪼개지거나 뭐 쉼표가 들어가지 않은 정직한 다운과 다운업의 8비트를 이용해서 나는 나비를 우리가 이제 좀 쉽게 연주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또 열심히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